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리에 있는 산촌마을 기촌주택부지, 농막주택부지 할 만한 땅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여러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크레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두 다랑이나 세 다랑이 정도 만들어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에 그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첫조 산골이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로 포장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앞자락에 보강토 공사까지 마무리되어져 있다. 그러나 보강토 공사를 쌓더라도 뒤쪽에 지금 다랭이 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 지금 자연석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돌을 이용해서 한 2단이나 3단 정도 축대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포크레인 06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충분하게 공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뭐 공사비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땅주인께서 금액을 측정해내놨는데요. 조금은 조정해야 되겠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인데요. 부지 면적은 715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은 답이고요. 좌향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안치면 되겠다. 저 건너편 소나무 건너편에 축사가 지금 눈에 거슬린데요. 소똥 냄새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안 나는데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살짝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행수가 여러 단위래 가지고 포크레인 자극 한 5일에서 한 10일 정도 하면은 뭐 정리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도로 포장이 끝나서 웬만한 큰 차도 진입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 하얀 차 서가 있는 이까지 지금 상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랭이 수가 한 6다랭이나 7다랭이 돼 보입니다. 뷰는 좋다. 안에 무거워져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인근에 농막 주택 짓고 사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요 산 너머에 마을이 한 곳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또 마을이 한 곳 있습니다. 이곳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산 너머에 저쪽 뒤쪽 산 너머에 이제 세종대왕 태실, 왕자 태실 있고요. 선석사가 신라고찰 선석사가 있습니다. 자연색이 꽉 배게 있네. 저 돌마 빼가지고 일단은 축대를 쌓더라도 작품은 나오겠다잉.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로 상수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지금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쪽으로 배관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 금방 찍고 간다. 자, 이쪽 땅은 아닙니다. 이쪽 땅은 옆집에 어르신 농막 땅입니다. 쭉 훑어볼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다랑이, 다섯, 여섯 다랑이 수가 쨈맨쨈맨하니 많아. 뷰는 좋다. 산비탈에 산소는 들어 보입니다. 저쪽 뒤에도 산소고 저 건너편에 멀리 산소가 보입니다. 715평 뷰가 좋다. 자,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하얀 카니발 서가 있는 데 있잖아요. 저까지 길이가 약 74m 정도 되고, 앞자락에 도로에서 뒤쪽으로 제일 뒷다랭이까지 넓은 폭이 약 40m 정도 됩니다. 집 하나 짓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큰 폭이다, 큰 길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알았어. 짓기만 짓고 물진 않았네. 착해서. 쉐크가지고 올라가는데 쉐크 쫄아가지고 사당의 땅도 좋습니다. 사당의 땅도 좋아. 뷰가 좋다. 예. 요도 자체 돌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맞지? 그러면 이쪽 뭐 자연석 빼가지고 축대공사 쌓아도 남겠다, 그럼? 반출은 못합니다. 반출 못합니다. 요 축대 쌓아야 되지, 뭐. 그러면은 뭐 좀 굴림돌이라든지 호박돌 좀 사가 와야 되겠지. 아따, 뷰는 좋다. 도로가 넓어가지고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우리 땅까지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뷰가 좋다. 저 건너편 소나무도 이쁘고, 저 확 트인데 저 산 저기 높은 산인데 저기 내가 알기로는 대구 앞산인가 무슨 산이고 굉장히 높은데, 대구 앞산 비슬산
비서선 아니면 앞산입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초전 면소재지까지 10분, 성주 읍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 성서까지는 한 45분, 50분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기촌하셔가지고 집을 지으시면은 초전 면소재지에 초전 농협 하나마트가 커요. 완전 대형마트, 대구 이마트보다는 조금 작아요. 엄청나게 큰 농협 하나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보기라든지 오는 걸 하시면 됩니다. 뷰가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오랑리 인천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할 만한 땅, 뭐 당장 집을 안 짓더라도 정년퇴직 하시고 집을 짓더라도 우선에 그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요 정도 땅은 됩니다. 물론 이제 포크레인 작업 뒷돈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거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땅을 만들어 놓으면 또 땅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골 기촌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도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산이 저기 비슷한 산이면 앞산 맞아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